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. 저는 락다운으로 여전히 집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한국 과자가 도착했답니다. 이거 봐요. 엄청 많아요. 마침 과자와 함께 몇 가지 한국에서 구입한 여름 아이템들도 함께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W 컨셉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. 바로 체크 자켓입니다. 두둥. 지난번에 린넨 자켓 코디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또 영상의 제품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. 아쉽게도 제가 오래전에 구입했던 제품들이라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따끈따끈한 신상 체크 자켓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체크 자켓 역시 솔리드 컬러만큼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인데요. 혹시나 패턴의 아이템을 입고 싶은데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꺼려 하셨던 분들은 체크 무늬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클래식한 패턴이기도 하고 체크 패턴 안에 컬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컬러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조금은 쉽게 코디하실 수 있고 자켓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멋쟁이가 되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소개해드릴 자켓은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체크 패턴의 오버핏의 자켓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체크 자켓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시작할게요. 이 체크에 핑크가 있거든요. 핑크, 네이비, 화이트, 블루 이런 컬러들의 조합들이 모여있는 재킷이에요.
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, 체크 자켓을 코디할 때는 체크 패턴이 가지고 있는 컬러들을 활용해서 매칭해 주시면 좋아요. 두 번째, 체크 패턴은 그 자체로 살짝 못 뿌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심플하고 베이직한 아이템과 함께 매칭을 해주시면 참 잘 어울려요. 그래서 기본템 위에 체크 자켓 하나만 입어주셔도 나름 꾸민 듯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답니다.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셨다가 가지고 계신 체크 자켓을 입을 때 한번 참고해서 매칭해 보세요. 또 아직 체크 자켓이 없는 분이라면 이번에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. 또 만나요. 안녕. Oh, no.